네, 오늘도 글로벌 경제 일정 함께 확인을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국에서는 아주 중요한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2월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요. 약 한 달 전쯤에 PPI 지표가 발표가 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번 CPI 지표가 아주 높게 나올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전망치는 현재 7.8%의 상승입니다. 물가 우려는 점차 고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과연 뉴욕 증시에서 이 지표를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밤에 발표가 되는 지표에 따라서 증시 상황 함께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내일 글로벌 뷰 시간을 통해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유럽에서는 ECB 기준금리가 결정이 됩니다. 앞서서 ECB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 이 기준금리 결정에 따라서 또 IB들은 어떻게 바라볼지 관련된 분석들 함께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한국으로 옮겨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국에서는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전환이 기로에 설 전망이다라는 이야기들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오늘 우리 증시에서는 수급 부분을 조금 더 면밀하게 좀 체크를 해보셔야 할 것 같고요. 또 오늘 한국에서는 모아데이터가 신규 상장을 합니다. 이 모아데이터는 인공지능 기반의 이상 탐지 분야 기업인데요. 오늘 코스닥 시장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공모 가격은 2만 원이고요. 오늘 관련해서 시장의 분위기 함께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 경제 일정 함께 확인을 해보고 왔습니다.